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감사원의 충격적인 선관위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한국과의 공무원 조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추악한 범죄 조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고 조직이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안하무인이고 썩어빠진 가족 족벌 회사처럼 운영될 수 있었는지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선관위 사무관 출신으로 선관위의 문제점이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선관위 내부의 구조적 왜곡을 폭로해 눈밝은 이들에게 주목받아온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이번에 온 세상에 드러난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경천동지할 정도인 선관위의 총체적 타락과 관련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고착화된 일반 국민은 잘 모르고 있는 선관위 인적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다른 것은 망쳐도 좋으니 선관위 하나는 똑바로 해놓고 퇴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김대중과 노무현을 거치며 선관위는 호남이 장악했다. 그 후 선관위는 이명박과 박근혜 때는 눈치만 보다가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공적 1호가 되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서 호남이 장악하기 전에 선관위는 아주 공명정대했다. 그래서 국민은 선관위가 지금도 그런 줄 안다면서 선관위는 1급만 20명이 넘는 가분수 집단이다. 1급이면 군에서는 중장급이고 경찰에서는 광역시도 경찰청장급이다. 이런 선관위는 9급으로 들어가도 4급은 따놓은 당상이다. 4급이면 부시장, 부구청장급이다. 이런 조직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선관위 간부 자녀가 길을 쓰고 선관위에 들어가려는 이유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배 대표가 지금 지적한 선관위의 지나치게 많은 고위직 문제는 그동안 건수날TV를 통해서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는 그야말로 공룡 괴물 조직입니다. 선관위에 지금 장관급 이상만 하더라도 가령 선관위원장은 거의 총리급에 가깝죠. 그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하더라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사무총장 그 장관급 이번에도 문제가 드러난 김세환 전 사무총장 또 박찬진 전 사무총장 두 사람 모두 행정고시 출신도 아닙니다. 선관위는 장관급, 차관급, 1급 이런 국가의 최고위직은 아주 자리가 많은데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서 고시 출신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김세환이나 박찬진도 고시도 거치지 않았는데도 7급 또는 뭐 9급, 7급으로 들어왔는지 9급으로 들어왔는지도 정확하게 지금 확인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만은 그렇게 비고시 출신으로 들어와서 아주 초고속으로 승진해서 장관급까지 올라간 겁니다. 다른 정부 부처 같으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선관위에서는 아주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명수 대표가 또 하나 중요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김대중 정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관위 인적 구성은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있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선관위의 호남 출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고 배명수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배명수 대표가 선관위를 떠난 지는 좀 됐지만 그 이후에도 과거 함께 근무했던 선관위 동료 혹은 선관위의 후배 부하들로부터 선관위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달라졌는지 배명수 대표는 우리 같은 외부 일반 국민보다는 훨씬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 대표는 그동안 저 선관위의 지나치게 높은 고위직들 또 지나치게 강한 권력 거기에 지역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편중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선관위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마치 범죄 조직이 비슷하게 이렇게 변질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 대표는 그러면서 선관위를 그냥 방임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간부 중 호남 비율을 조사해보라. 호남 독식 구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고인물은 썩고 감시받지 않는 조직은 부패한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남은 임기 중에 선관위라도 똑바로 고치면 밥값은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힘이 검찰보다 세고 국회보다 센 곳이 선관위다. 검경과 국정원과 행안부 산하기관은 선관위와 업무상 연관되어 있고 선거 때는 선관위 지시를 받는다. 법원은 선관위와 조직 구성상 한 몸이고 국회는 오히려 선관위의 감시 대상이다. 이러니 선관위의 칼을 빼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그리고 무엇보다 선관위는 호남 카르텔이 확고해 좌파 언론뿐 아니라 우파 언론까지 두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다른 것은 망쳐도 좋으니 선관위 하나는 똑바로 해놓고 퇴진하길 바란다. 한국의 모든 호남 카르텔이 덤벼들겠지만 자유시민을 믿고 선관위 개혁에 나서주길 간청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도 선관위가 얼마나 타락한 조직인지를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수많은 불법 탈법 행위가 적발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자녀특혜 채용 의혹을 계기로 지난해 시작된 두 번째 감사원 감사 때도 채용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조하고 문서를 파쇄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선관위가 소위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외부 감시를 거의 받지 않은 결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등의 비리가 벌어지면서 속이 골물대로 골맞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중앙선관위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에 대해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2022년 정기감사를 받으면서 승진심사 등에서 저지른 기관 차원의 잘못을 숨겼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구체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정기감사에서 중앙선관위가 인력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선관위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선관위의 직원 승진심사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승진심사가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감사원이 다른 기관을 감사할 때도 통상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선관위는 자신들의 사전 점검 과정에서 5급 즉 사무관 승진심사 업무에 잘못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승진 대상이 되려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교육 점수를 쌓아야 되는데 점수 산정이 잘못돼서 애당초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선관위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관위는 감사원에 5급 승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다른 직급 승진 심사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이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독촉했지만 선관위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2022년 감사에서는 문제를 적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이 같은 자료 은폐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꼬투리가 잡혔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 공무원들의 업무용 PC를 포렌식해 봤더니 2022년 감사에 대비해서 5급 승진심사 자료를 숨기는 방안을 담은 선관위 내부 보고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A4용지 한쪽짜리 보고서에는 교육 점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이 법령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선관위에는 그래도 되는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감사원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 얼마나 지금 황당합니까? 선관위 자기들끼리 그 문서 작성하면서 이따위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법령에 맞지 않은 일이 있지만은 선관위는 그래도 되는 재량이 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관위 이자들은 자신들은 무슨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위에 있는 아주 별천지 특권 세계에 살고 있는 걸로 착각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내부에서 역시 같은 선관위 공무원 출신인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런 간부들한테만 잘 보이면 앞으로 자기들도 계속 거기를 따라서 쭉쭉 승진해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사실상의 조폭과 비슷한 행태를 보인 겁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한국의 공무원 조직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의 어느 공무원 조직에 지금 선관위 같은 이따위 썩어 빠지고 아주 타락하고 오만 방자한 조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은 이 문제의 보고서가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박찬진과 사무차장이었던 송봉섭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원은 박찬진과 송봉섭이 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가 자료 제출 요구 대부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비리가 더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자료를 은폐한 2022년 감사에서는 또 선관위 공무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거나 선거관리위원들이 법령에 근거도 없이 매달 200만 원의 수당을 받아온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선관위 직원 친인척이 특혜 채용됐는지를 확인하려고 각 지역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의 인사기록 카드를 요구하자 지역 선관위들은 이들의 가족관계와 얼굴 사진 등을 펜으로 까맣게 칠해 가린 자료를 내놨다고 합니다. 또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전임자인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선관위 내에서 소위 세자라고 불린 아들의 인사비리 관련 증거를 없앤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세환은 선관위 재직 중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받아 사용했으나 2022년 3월 퇴임하면서 이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를 선관위에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무단 반출한 휴대폰과 노트북을 확보해서 확인해 봤더니 모든 데이터를 지워 넣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일단 선관위 물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일단은 횡령 혐의를 적용했지만은 김세환이 사실상 자기 아들 특혜 채용과 관련한 향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인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을 특혜 채용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선관위 직원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임박하자 관련 문서 파일을 변조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외부 면접위원들에게 점수라는 비워둔 평가표를 받으라는 등 특혜 채용을 위한 요령이 담겨있는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이 박찬진의 딸은 광주광역시의 한 구청의 지방공무원으로 있다가 선관위에 특혜 채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선관위 직원은 이 파일, 즉 외부 면접위원들에게 박찬진 딸의 면접과 관련해서는 점수라는 비워둔 평가표를 받으라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문서 파일을 열어서 다른 내용을 입력하고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은폐를 시도했는데 감사원이 다른 업무용 PC를 포렌식해서 원본 파일을 찾아내면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또 심우용 전 서울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특혜 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선관위 공무원도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서를 파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선관위 자체 감찰에서는 면접위원들에게 신 전 위원 자녀의 가족관계를 삭제한 인사기록 카드를 제공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관위가 그때 무슨 자신들이 특별감찰을 통해서 전모를 밝히겠다 그랬더니만 큰 문제는 없었다 이따위 식으로 그 당시 주장을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관위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해왔는데 그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위 선관위가 국가의 주권과 관련되는 선거관리를 해왔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들, 딸 온갖 부정 채용시키고 별짓을 다한 인간들이 선거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겠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입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녀 특혜 채용 등 중대한 인사 비리에 대해 관행이라면서 별것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감사에 강하게 저항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온 인간들입니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선관위 감사에서도 선거관리와 관련된 감사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선거관리 업무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소위 자신들이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내세워서 끝까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서 결국 선거관리에 대한 감사는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관위 문제를 정말로 더 이상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선관위의 그 구조적 문제점, 거기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 검찰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선관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과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선관위의 전면적 해체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